되게 맛있는 느낌. 느낌이 그런데. 다 먹었어 벌써? 예. 네. 고기 굳이 안 드세요? 고기 가져와야지. 아, 다른 그릇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삼겹살인데? 아, 진짜? 어. 삼겹살인데 왜 먹고 먹고 가. 먹고 가겠네? 난 먹었어? 아, 왜 아니야. 아니, 내가 오늘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삼겹살이 아, 나왔네? 서울 가서 냉동 삼겹살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먹고 가야겠네요. 아, 저 아저씨. 아저씨. 왜요? 보세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밥 먹는데 처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 예? 네? 뭐 하시는 거야? 식사 중에. 아니, 저기 상품 받으실게요. 아니, 저기 밥 좀 푸게 꺼봐요. 그쪽. 이분들 진짜 큰일 날 뿐이네.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네.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삼겹살 먹방. 응. 와서 먹어 이거. 일단 먹방. 먹방이야? 네. 맛있게 드시는 법을 좀. 고기가 끝내줘요. 저희는 이제 촬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은이가 이상해요. 나은이가 이상해요. 사랑 못할 거라 생각해. 이제 1시 남았어요. 1시 찍으면 나는 집에 가요. 내일 뭐예요? 내일요? 셀프 메이크업 해요. 나은이 셀프 메이크업. 점점 이상해.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노리입니다. 지금 세트장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촬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또 팬분들이 커피차를 보내봤어요. 노을 카페가 오늘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촬영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팬분들이 커피차 보내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시원하게 잘 마시고 열심히 촬영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작업실 마지막 촬영입니다. 이제 20만 찍으면 1년 뒤에 노을이 변신할 거예요. 미래로 가요. 네. 저는 지금 1년 뒤에 진노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뒤에 노을이는 어떤 모습일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여기 이렇게 팬분들이 주신 커피차 스티커가 그 저기는 혜경 선배님이 계시고요. 인사드려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대박. 출발한데 뚝딱이? 뚝딱이 왔다. 과연? 어떤 안경을 쓸지 여러분 방송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스카이 하나 물어줘요. 2번이 오른쪽으로 좀만 갈게. 2번. 아, 최근한 거. 와, 꼽하는 거예요? 네. 꼽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인기가 정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 인기의 비결. 그리고 3번. 제 인기의 비결은 여기다 하라고 했죠. 한번 안 해서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제 저기 군대 후임들도 나은 씨 사인 받고 싶다고 현장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제가 다 못 오게 했어요. 사인이요?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드라마 어떠셨어요? 드라마 이제 거의 마지막 엔딩씬이잖아요. 네. 대학교와 노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드라마 하시면서 많이 또 느낀 것도 있으세요? 많이 많죠. 할 말은 할 만 다 뭐야? 아, 할 말이 많은데 다 말하지 않겠다. 노을 퀴즈 들어가실게요. 네. 자, 이제 빨리 가시죠. 촬영하러. 네, 이렇게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났고 오늘 촬영을 다 해서 뭔가 이제 정말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 기분이에요. 네, 그동안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 해주세요.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아직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더 힘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노을의 셀프 쿠킹이었습니다.